언젠간 지금 아니고 슈퍼개미 여보 우리 장소 옮기느라고 힘들었지? 안 힘들었는데? 안 힘들었어? 좀 넓은 데로 왔어요. 여기다 이제 스튜디오. 원래 유튜브를 그냥 대충 찍고 막 재미로 하려고 했는데 광고 수익이 조금 조금씩 느니까 예산 좀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또 쓰는 집이 있잖아. 따로 쓰는 집에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여기서 이제 애들한테 방해 안 받고 투자도 하고 이제 유튜브도 찍고 유튜브 스튜디오 이제 테크 유튜버도 좀 전문적으로 앞으로 좀 찍어야겠어. 신경 써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너무 대충 했잖아. 아 이렇게 막 찍은 거 치고는 그래도 채널이 그래도 천천히 성장하고 있어.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 이걸 왜 보지 이거? 구독 취소 좀! 저번주에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를 또 어딘가에 삼성전자로 딱 이끄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 선생님 이제 저격한 것 같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나 그걸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이거 찍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패턴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아. 점잖은 분이 이제 목소리가 좋게 한단 말이야. 삼성전자 여러분 급하게 아니라 꾸준히 사모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문제야. 나는 목소리가 이게 보통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저음 흉내를 내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남의 이런 거 거침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이게 별로 좋은 목소리가 아니거든. 신사임당 방송 나갔더니 댓글이 사기꾼 같은 말투로 이게 제대로 사기꾼 같은 말투로 어떻게 정석을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 내가 오늘은 그 선생님한테 좀 우리 배워야 되잖아.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할게.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를 쌀 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벌써 최근에 5만 원대 삼성전자 너무 좋다.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들도 샀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삼성전자를 구매를 했죠. 그리고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 사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전에 바닥을 기굴 때 쌀 때도 삼성전자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죠? 오늘까지 해서 45%가 올랐어요. 그동안 45%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요새 금리가 얼마죠? 몇십 년치의 예금에 넣어놓을 돈을 그 바닥에 샀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저는 한 8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게는 10만 원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느냐? 쌀 때 얘기해야지. 쌀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알고리즘이 굴러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쌀 때 저도 삽니다. 오를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막 올라갈 때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났죠? 기분이 좋죠? 자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어떤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요 지금 사도 되나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는 다른 분들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도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나 수익에 대한 것만 생각이 있어요. 제가 두 달 전에 삼성전자 좋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정확하게는 우선주가 좋다고 했죠. 은행보단 나서 그 두 달 전에 삼성과 지금의 삼성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몇십 퍼센트가 급등을 한 거죠? 대답해 보시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겠죠. 그렇죠. 삼성 내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포지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해되죠?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주식으로 돈을 장기적으로 벌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총 1등이라 그걸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면 애플을 사야죠. 아니면 구글이나 저 같으면 구글을 사겠어요. 그렇게 꾸준히 살 포지션이면 아니 못해먹겠다 이제. 쌀 때 사야 돼. 쌀 때 사야 된다고. 나는 이게 편한데. 나도 그게 편해. 아 나 자기도 이게 편해?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이 나오잖아. 그래서 조용해요. 또 삼성전자 얘기 안 나와. 이게 왜냐면 패턴이라서 그래. 자 주식 시장이 이제 좋대. 지수는 좀 올랐어. 사실 지금 지수만 올라가지 개별주 중에서 지금 누워 있는 것도 완전히 누워 있는 거거든. 자 이런 상태에서 지수는 올라가 뉴스가 이제 도배가 된단 말이야.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관심을 갖게 돼. 뉴스 찾아본단 말이야. 반도체도 듣고 5G 4차 산업 사자.
산단 말이야. 사 올라가. 오, 야, 이거 나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아. 더 사야 돼. 더 사야겠어. 그러다 갑자기 또 중국의 뭐 부채 문제 그래가지고 뚝 떨어지게 아니면 무역 전쟁 나오잖아. 그럼 안 돼. 이거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무한 패턴이야. 관심 있을 때. 자, 유튜브에서 막 뭔가 주식을 막 추천하고 그러잖아. 그때는 이미 사람들 관심이 쏠린 거야. 시장 효율성 이론의 강형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사람들 쏠렸다는 거 있잖아. 나는 내가 지금 야 지금 삼성전자 따라 붙는 거는 몰라. 아주 소리면 모를까. 이거 세게 붙는 거는 난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쌀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쌀 때 다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샀단 말이야. 중소형주 오늘 개 오늘 완전 오늘 한번 할까 오늘 호우 오늘 호우 반도체 소재주 엄청 갔단 말이야. 지금 더 가 길게 보는 거 맞아. 근데 배수도 더 크고 회사 모니터링이 더 쉽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가는 와중에 회사가 좋아지든 말든 외인이 지금 대부분 지분 들고 있잖아. 밀어버리잖아? 그럼 꼼짝 없어. 그냥 빠지는 거야. 계속 막 줄줄줄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질질 빠지면서 괴롭히면서 뭔가 악재 딱 뜨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이제 막 나라의 명운을 걸고 이제 반도체 좀 올인하는 나오잖아? 그럼 또 거기서 또 선들치게 돼, 또 사람이. 그럼 또 이제 주식을 욕하면서 아유 주식은 이런 사람 돈 벌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야. 회사 실적에 대한 트래킹이 없이 그냥 눈 감고 사는 거는 그 종교랑 똑같은 거야.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골로 가는 이유가 봐, 믿잖아. 빠졌어. 믿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지. 더 사야지. 응. 또 빠졌어. 또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지. 응. 또 빠졌어. 더 사야지. 응. 현대가 5분의 1 토막 났다니까. 응. 끝장난 거야. 근데 회사 트래킹을 하는 사람은 자, 빠졌어. 근데 회사가 실적이 꺾어져. 근데 그 요인이 거대 산업의 출혈이라든지 경쟁적의 출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 까야지.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야. 너무 쉬운 거라니까. 투자는 이게 종교가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큰 돈 번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가. 믿는 도끼 발가락 잘려.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안 믿으려고. 나 더 갈 것 같아. 삼성전자는 이게 신고가 나올 때 사람들 엄청 따라 붙거든. 난 이거 우리 시청자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시청자 형들은 다 알아. 쌀 때 우리 다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 반도체 부품주 오늘 막 신고가 나오거든. 오늘 우리 좀 줄였지. 그동안 꾹 들고 있어야 했던 것들도 오늘은 좀 줄였어. 그리고 엔터주도 오늘 우리 많이 줄였어. 다 깐 종목도 있어. 오늘 다 깝시다. 최고점에서 그냥. 요새 괜찮아. 우리 같이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 유튜버들도 괜찮아. 이제 실수 막 느낌 오지 않아? 게임의 법칙, 승리 코드.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지 오지 않아?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우리 라이브 이제 우돌끼리 라이브 하잖아. 우돌끼리 라이브 하면서도 하, 이 정도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했으면은 이제는 이런 질문은 안 나올 텐데. 이마트 사도 돼요? 뭐 계속 물어봐. 내가 볼 때는 이 방송 하는 순간 계속 물어볼 것 같아. 그래도 마음씨가 사람들 좋아. 우리 원래는 인원수 좀 줄이려고 유료화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안 줄으니까 아 유료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좀 올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씨가 그렇게 좋다. 그거 오히려 올리자고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씨가 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5,000원 받는다고 막 뭐라고 하고 야 5,000원을 뭐 어떻게 받고 하냐 진짜 뭐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너무 혜자 아니냐? 이거 좀 더 올리라고 그러고 사람 마음 씀씀이 그렇게 차이 난다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비쌀 때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는 목소리 커지거든. 나는 이거 언제 느꼈냐면 여의도에서 느껴졌어. 여의도에서 투자할 때 이제 뭔가 종목 잘 괜찮다고 얘기하잖아. 쌀 때는 목소리가 작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올라가잖아?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보라고! 올라가면 보라고! 호우! 최고점에서 최고점에는 또 먼 미래가 막 찬란해. 이제 지구 정복이야. 이제 곧 지구 정복이 있어. 그럼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전문 투자가인데도 들어가는 거야. 딸려 들어가는 거야. 이제 떨려 들어가. 안 돼! 또 이걸 수도 없이 봤지. 뭐에 집중해야 돼? 뭐에 집중해? 회사의 컨디션에 집중해야지. 회사의 포지션, 회사의 가격, 회사의 펀더멘탈, 회사의 경쟁력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가격에 나온다니까. 자기 봐, 요즘에 그런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야. 올라가는 동안 계속 나와. 이게 하락할 때는 안 나와.
이게 내가 얘기하는 자본 생태계야. 자, 반도체 얘기했지. 반도체 올라갈 때는 막 사주게 한다니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안 사. 안 산단 말이야. 가격 막 폭락한단 말이야. 이게 인문학이야. 이걸 이해하면 돼. 이것만 이해해도 주식은 이거 뭐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이거는. 야, 우리 저 텔레전 형도 그런 얘기 안 해. 댓글 좀 써봐. 해보니까 어떤지 한번. 너무 쉽지 않아? 달러 먹거든. 금전 출납기 그냥 ATM으로 갔다가 이따가 저 자영업의 모든 것이랑 찍는데 걔한테 물어봤대. 야, 너무. 근데 걔는 아직 구력이 짧아. 좀 더 길게 해야 돼. 자, 우리 방송을 보는 형님들 잘 하시겠지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회사에 집중하면 결국은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여보? 슈퍼개미.